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8월 13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잔디마당에 있는 연희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은 이제 아파트에 사는 것도 좋지만요. 아파트가 아주 우리에게 좋은 편리성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이런 잔디마당이 있는 곳에서 있는 단독주택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연희동이면 좋은 곳 아닌가요? 네, 바로 옆에 연대가 있고요. 아주 주위 환경도 비교적 좋은 곳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9 타경의 4355 4355가 되겠습니다. 경매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8월 25일에 경매가 있겠습니다. 네, 정확한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16-9번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85평 정도 됩니다. 283.3제곱미터가 되겠고요. 건물 면적은 84평 정도 됩니다. 280.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예, 이 주택의 건축 연도는 1974년도에 지은 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 가격은 18억 7,272만 8,800원. 이 되겠고요. 이 물건은 현재 한 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은 감정 가격의 80%인 14억 9,800, 18만 3천원이 최저 가격이 되겠습니다. 14억 9,800, 1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면요. 말소 기준 권리는, 금융회사, 부동산 금융회사입니다. 금융회사의 근저당이 되겠고요. 2018년 7월 20일이 되겠습니다. 경매 신청은 저축은행에서 경매 신청했습니다. NPL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청구 금액은 약 7억 8천 7백만 원 정도고요. 현재 세입자가 점유해서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다. 그런데 이제 낙찰자가 제가 재번 권리상을 분석해 본 결과 낙찰자는 법적으로 인수해야 할 법적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목은 대지고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대응방어 협조구역, 또 과밀 억제권역 이렇게 되겠죠. 공시가격은 전산 시스템이 오류가 나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특별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일괄 매각이고 제시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서대문구가 되겠죠. 서대문구가 되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연희 입체 교체로가 되겠고요. 이곳이 이제 연세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네. 이화여대는 이제 이쪽에 있죠. 이화여대가 있습니다. 현재 이천 물건이 이천 곳은 이쪽이 되겠습니다. 네, 연희동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이제 공동산이 있고요. 공동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주택이 되겠죠.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이 주택이 되겠죠. 땅 모양은 이제 사다리꼴이 되겠네요.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로드뷰를 통해서 주위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도로는 뭐 4m 도로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주택들이 쭉 있는데요. 네, 이 주택이 되겠죠. 아주 파란색으로 개나리가 아주 예쁘게 피어 있네요. 네,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이죠. 지금 현재 최저 가격은 서울의 뭐 웬만한 아파트 가격보다 싸죠. 쌉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마당이 있고 여유가 있는 이런 곳에서 사는 것도 실거주 목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보면 나무와 이런 것들이 쭉잘 되어 있죠. 네, 주변 모습은 이렇습니다. 주변 모습이 되겠죠. 나무도 있고요. 수목도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현관 들어가는 입구고요. 앞에 아주 잔디 마당이 좋습니다. 들어가는 주출입구가 되겠습니다. 건축된 지는 좀 시간이 흘러서 뭐 보수하면 충분하게 하고 리모델링 하면요, 뭐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들어가는 대문이 되겠죠? 대문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고도 있고요. 주차장이죠? 차고도 되어 있습니다. 네, 구조를 잠깐 살펴보실까요? 1층에는 방이 2개, 주방이 있고 거실이 있습니다. 욕실이 2개가 있죠? 안방, 욕실이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면, 2층에 올라가면 방이 3개고 거실이 하나 있고 욕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이제 차고가 있죠. 차고 있고 창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도로가 이제 양면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양면으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여기 배치되어 있다. 네, 이곳이 되겠죠. 표준지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거래 사례가 있네요. 거래사가 평가 사례, 비교 표준지는 이거고요. 거래 사례, 평가 전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비싸지 않은 연희동에 있는 마당이 있는 잔디 마당이 있는 또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그런 단독주택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곳에서 사는 것이 비용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손질만 잘 하면은 요즘 뭐 새집과 같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만 마치고요.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